사랑해주시는 고객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저는 오늘 제 볼일 및 그 수지구청 선생님의 문의를 해결하러 수지구청 롯데몰에 왔는데요. 지금부터 저희는 롯데몰 롯데시네마 그 아주 편하게 가는 방법을 한번 영상으로 나와봤고요. 나와보려고 합니다. 여긴 저희 들어가는 문이고요. 이 앞에는 엘리베이터가 있고 여기 자바 매장이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는 좀 팝업스토어 같이 해놨고요. 저희는 이제 엘리베이터로 이동하겠습니다. 여기는 이제 카페랑 베이커리가 있고 저희는 엘리베이터가 총 여러 대가 있어요. 근데 저희는 좀 여기가 좀 수월한 데가 여기는 1층 안내데스크 쪽이고요. 여기서 보조배터리 대여 가능합니다. 하나에 한 시간당 1,000원 정도 하고요. 저희는 엘리베이터로 이동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는 이제 엘리베이터, 여기는 이제 저희 스카이 가든 및 롯데시네마 쪽으로 이동할 수 있는 엘리베이터입니다. 그리고 또 저쪽 1층에는 이 정도 엘리베이터가 있고요. 바로 한번 롯데시네마로 이동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롯데시네마 안내도는 이렇게 있고요. 저희가 이제 엘리베이터 타고 이동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는 지금 롯데시네마로 향하고 있고요. 이제 엘리베이터 좀 탑승했습니다. 지금 롯데시네마 도착을 했고 여기는 롯데시네마 쪽 그 뒤쪽 엘리베이터이고요. 여기 신한은행 쪽 건물이고요. 여기 신한은행 있고 쭉 안내도 따라 가보면은 이쪽 부분에 롯데시네마가 있습니다. 여기 롯데시네마는 이쪽 부분으로 가시면 되고요. 쭉 가시다 보면은 롯데시네마가 나오게 됩니다. 저희는 이번에 영상을 찍게 된 계기가 수지복지가 선생님 살짝 요청이긴 했었으나 저희가 도움드리고자 찍은 영상이고요. 성문여 롯데시네마 오시는 분들도 많은 도움 되셨으면 좋겠고요. 여기는 이제 그 다른 매장입니다. 여기가 신한은행 쪽 건물이고요. 여기가 바로 롯데시네마 뒤쪽이에요. 뒤쪽 건물 뒤쪽이고요. 여기 이제 롯데시네마 들어오시게 되면은 여기 이렇게 판매점이 따로 하나가 있어요. 여기서 카페 느낌이거든요. 여기서 음료 구입 가능하시고요. 여기가 롯데시네마 메인입니다. 여기 롯데시네마 메인이고 여기가 이제 그 롯데시네마 쪽 엘리베이터 갈 수 있는 통로입니다. 여기가 에스컬레이터 되고 여기는 자동 매표기 있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그 2월달 개봉하는 영화입니다. 그리고 이번에는 저희가 키오스크가 이렇게 새로 다시 생겼어요. 여기서 이렇게 주문하시면 되고요. 여기 트럭 광고도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여기는 티켓 매점 온라인에서 결제할 수 있게 되어 있고요.
그리고 또 우리 이렇게 오프라인으로 매점, 상품 매점이랑 다 있습니다. 그리고 또 이쪽에는 여기가 또 이쪽에는 나오는 공간이고요. 다음에 여기는 따로 저희가 롯데시네마 전용 안마의자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편하게 이용하시다가 또 영화 보시러 들어가시기 전까지 여기서 편하게 휴식 취하시다가 영화 시간 맞춰서 들어가셔도 됩니다. 저희는 그러면은 오늘 영상은 여기서 마무리 짓고요. 마무리 짓기 전에 하나 알려드리자면, 저희는 화장실 편이 이쪽 쭉 가다 보시면은 이쪽에도 화장실 편이 위치가 되어 있습니다. 이쪽 화장실 편 같은 경우에는 약간 장애인들 편하게 이용하실 수 있게끔 화장실 구비가 좀 잘 되어 있으니 좀 편하게 이용해 주시면 감사하시고요. 이제 ATM기도 다 구비가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도 보조배터리 판매대가 딱 보조배터리 대여 가능하시고요. 여기 또 엘리베이터가 있으니 이쪽 엘리베이터로 해서도 들어오실 수가 있습니다. 이쪽 엘리베이터는 보통 주차장 쪽에서 이어지는 엘리베이터이오니 한번 이용하실 때 참고하시면 되고요. 자세한 내용은 저희 홈페이지를 통해서 제시할 예정이고요. 저희 영화관 주차 요금은 관람객이 3시간 30분 무료입니다. 그리고 무인영역의 위치는 지하 2층 위치이고요. 에스컬레이터 하이턴 1번 4번 홀이고 다음에 엘리베이터 앞은 2번 5번 홀입니다. 그리고 여기는 비상구 위치에 있고요. 여기는 비상구는 지하 2층하고 지하 3층 비상구 그릴 때 저